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1월 8일 수요일이고요. 날씨가 춥습니다. 날씨부터 알아보죠. 마지연 기상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마지연입니다. 오늘은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동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서울에는 첫 서리와 첫 얼음이 관측됐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툼한 패딩을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 어떤지 이어서 전해주세요. 오늘은 전국이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하늘에는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뚜렷한 비 소식은 없습니다. 일부 영남 내륙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뚝 떨어졌는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운전할 때 시야가 답답하실 텐데요. 안갯길에서는 차간거리를 평소보다 2배 이상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먼저 보시면요. 서울 2.4도, 광주 4.2도, 대구는 2.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부터 차차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 기온 회복하겠는데요. 서울 15도, 대전 17도, 광릉은 19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네, 오늘 일부 내륙은 영하로 떨어지며 도로에 살얼음이 끼겠는데요. 도로가 미끄러우니 이동할 때 조심하시고요. 또 동해상에는 높은 물결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일회용품 규제 완화입니다. 정부가 식당과 카페 등에 대해서 시행하던 일회용품 사용 금지 조치를 철회하고 플라스틱 빨대와 젖는 막대 사용 금지에 대해서는 계도 기간을 무기한 연기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달 23일 일회용품 사용 금지 계도 기간 종료를 앞두고 해당 규제와 관련해서 진통이 계속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사실은 소상공인하고 프랜차이즈 단체들에서는 규제를 좀 풀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고금리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고물가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자들 부담이 커지는 것도 커지지만 그 카페나 이런 데 손님이 오게 되면 손님하고 갈등이 자꾸 생기잖아요. 네. 아, 그냥 일회용품 주세요. 그냥 일회용 컵에 담아주세요. 아, 안 됩니다. 이러다 보면 서로 이제 언성이 오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다용 컵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 아무래도 인건비가 올라가는 측면이 있잖아요. 계속 컵을 씻어야 되는 사람이 또 있어야 하니까 이제 그런 부담 때문에 이거 규제를 좀 철폐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의는 계속 있어 왔는데 사실은 국제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들로 볼 때는 환경 규제를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도 좀 고심이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어제 정부도 바로 소상공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번에 이제 도입한 제도를 보면은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이게 아예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일회용품을 카페나 식당 이런 곳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고요. 편의점 같은 데도 요즘에 커피를 많이 판매하잖아요. 네. 편의점에서도 일회용품을 앞으로 일회용 컵을 사용을 해도 전혀 제재를 받지 않게 됩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는데 그것도 이제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식당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가장 논란이 됐던 게 보통 플라스틱 빨대 금지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이거 이제 종이 빨대를 사용할 때 종이 빨대를 선호하지 않는 현상들도 있고요. 종이 빨대를 사용할 때 비용 부담이 좀 커지는 측면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계도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두 가지 얘기를 종합하면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사실상 사라지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결정에 소상공인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일단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좀 환영할 만한 얘기가 될 수 있겠죠.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의 규제가 좀 부담스러웠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계도 기간만 한 4년 동안 계속 연장해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좀 고려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사라지게 되니까 족쇄가 이제 풀렸다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는데요. 하지만 제가 소상공인 단체라고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소상공인들 중에서도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심히 정부의 환경 규제에 협조해서 비용 부담이 있더라도 열심히 거기에 따라갔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비용 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감수해왔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바보가 된 것 아니냐. 그렇죠. 이런 지적도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일회용품 사용, 특히 이제 일회용품 사용이 1년 동안 294억 개입니다. 그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지적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거 안 하겠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국제사회에서 바라볼 때도 좀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전해주셨고요. 다음 이슈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항의 현수막입니다. 악성 민원을 제기해서 교사를 죽음으로 몰았다 이렇게 지목이 됐던 학부모가 대전에 있는데요. 이사를 하자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 현수막을 내걸면서 반발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네, 대전 초등학교 교사 가해 이 학부모 중 한 사람이 한 집이 이사를 했는데 해당 지역 주민들이 현수막까지 내건 거예요. 네. 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 주변에 걸린 현수막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이 학교는 숨진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의 자녀가 전학 간 곳입니다. 그러니까 현수막에 이렇게 쓰여 있다 그래요. 뭐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당신 자식만 귀하냐? 내 자식도 귀하다. 개과천선에서 우리 동네에 이사 온 거냐? 아니면 또 사건 만들려고 이사 온 거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곳으로 간 거고 그곳에서 다른 어떤 행위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먼저 미리 저런 현수막이 붙어버렸네요. 그러니까 이 학부모의 신상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일종의 이제 사적 보복이라고도 네.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법과 제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사적 보복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학부모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은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 될 수 있겠지만 교사가 그 학부모의 민원 때문에 직접적으로 뭐 어떤 숨지는 것하고 연결이 됐다고 단정하기도 현재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교사가 이미 숨진 상황이기 때문에요. 근데 그것을 그 학부모의 행위가 적절하지 못했다고 해서 신상도 공개하고 이사도 못하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게 이게 맞는 거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일부 누리꾼들도 학부모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어른들의 잘못으로 가해자 학부모의 아이에게까지 똑같이 뭔가에 응징을 한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게 되는 것은 좀 우려스럽다 이런 지적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곳에서 또 다른 그런 반복했을 때 아니면 반복의 조짐이 보였을 때는 모르겠는데 가자마자 저러는 건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우리 범죄를 저질러서 뭐 예를 들면 교도소를 갔다 왔어요. 전과가 있다고 해서 아무나 다 우리 동네 못 들어와 이렇게 할 그렇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네. 그거나 같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듭니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네요. 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는 청년 수도권 쏠림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비수도권에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으로 향한 20대 청년이 6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통계청 조사 결과 나타났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최근 지방 붕괴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60만 명의 이 청년들이 수도권을 향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아마 모든 분들이 아실 거예요. 취업과 그렇죠. 학업 때문입니다. 네. 대학을 가려고 해도 요즘엔 다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지역에는 일자리가 별로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서울로 와야 된다, 수도권으로 와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한국은행이 청년층 이동 요인을 분석한 보고서를 봐도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고용률과 경제 성장률이 청년층 이동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 건데요. 2015년 이후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임금, 고용률, 성장률 격차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일자리, 대학 이런 곳에 가기 위해서는 찾기 위해서는 결국은 수도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이런 거고요. 또 문화 및 의료 서비스 요즘에 대형 병원들은 다 서울에 있다고 하잖아요. 병원 치료 받기 위해서는 특히 암 치료나 중증 환자들은 전부 수도권으로 몰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도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회적 혜택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수도권으로 몰려오는 뭐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최근에 메가 서울 가지고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 논란이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것도 같이 좀 대안으로 논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몰리는 이게 근데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특단의 결심이 필요한 것 같은데 아 이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다들 막막해 하더라고요.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네 번째 이슈는 손가락 절단 사고입니다. 한 남성이 개에 물려서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견주 측이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여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저도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이지만 그런 말 참 싫어하거든요. 우리 개는 안 물어요. 네, 맞아요. 그런 일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사고, 이번에는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벌어진 건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러니까 사고는 이틀 전에 발생했는데요. 대낮에 경북 성주에서 60대 남성이 길을 가던 중에 개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공격한 개가요, 러시아에서 호랑이 사냥에 쓰이는 개라고요. 그럴 정도로 사실 덩치도 크고 뭐 사실 포악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사냥 본능을 갖고 있는 개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목줄을 착용하는 맹견이 이렇게 딱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 맹견으로는 또 분류가 안 돼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또 입마개를 착용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맹견으로 분류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가 지나가던 사람을 물었다고 하는 건데요. 근데 풀린 상태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왼쪽 다리를 물고 흔들기 시작했고요. 네. 이걸 뿌리치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왼손 검지 손가락을 물어서 손가락 한 마디가 절단이 된 건데 접합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절단된 부위를 찾아야 하잖아요. 근데 찾지를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 봉합수술만 받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피해자의 가족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글을 올리면서 사고가 공론화되고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생 이제 피해자는 장애가 생긴 셈인데 네. 근데 견주의 태도가 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피해자 아들이 올린 글을 보면요. 견주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저희 집 개는 안 무는데 혹시 먼저 도발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하는 건데요. 이 얘기가 공개가 되면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 아들의 주장에 따르면은 그 견주가 사냥개를 여러 키웠다 그래요. 키우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개가 목줄이 풀린 채 위협적으로 길을 돌아다닌 적이 이전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견주한테 좀 조심 좀 해달라. 이렇게 신경 좀 써달라 몇 번이나 당부를 했는데 그 견주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고가 난 다음에 태도도 좀 문제인데요. 견주 아들의 말에 따르면은 아버지가 구급차를 타고 응급수술을 받은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어요. 사실 분명히 잘못을 했고 그럼 사과를 하고 속처리가 우선인데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에 뭐 반려동물 천만 시대, 반려견 천만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에티켓 굉장히 중요하고요.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 오죽하면 견주 자격시험도 치러야 된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맞습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이런 일들을 그냥 버젓이 방치하고 사과도 하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는다. 이건 많은 분들이 아마 납득을 못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모닝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춘. 여러분 인생에서 청춘은 언제까지일까요? 60부터 글쎄 그래도 20대, 30대 파릇파릇했을 때 봄춘, 네. 풀을 청 봄춘, 청춘 아닙니까? 청춘이에요? 저는 아직 청춘이에요. 근데 그래도 이게 나이에만 국한된 건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시간이 네. 많이 흘러서 돌아보면 지금이 청춘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부산에서 이 청춘이라는 테마로 아주 특별한 행사가 또 열렸다고 하는데요. 어떤 행사인지 궁금하시죠? 이 청춘으로 가득했던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부산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뜨끈한 돼지국밥? 푸른 바다? 아니면 청춘?
지금 열정 가득한 청춘들로 핫한 부산. 부산 시민들은 물론 여행객들로 넘쳐나는 이곳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이 있습니다. 부산의 마스코트라고 할 수 있는 보기 동상만큼 핫한 곳이 또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모르겠어요. 어? 화성은 여기 저쪽 가면 있어요. 모두 입을 모아 가리키는 곳이 있으니 부산의 뜨거운 청춘을 느낄 수 있는 그곳으로 지금 함께 떠나볼까요? 2030 부산의 청춘 교조 페스티벌로 출발! 끝없이 펼쳐진 바다가 아름다운 부산. 그 중에서도 서면 젊음의 거리에서 오늘 아주 특별한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아이, 근데 다들 어디를 그렇게 보시나요? 네? 오늘 열리는 행사가 혹시 패션쇼인가요? 어떤 행사인지 빨리 알려주세요! 어떤 행사인가요? 이번 제3회를 맞이한 슈즈 페스티벌은 대학생 커스텀 디자이너와 그리고 신발 산업 부흥을 이끌기 위해서 마련된 행사고요. 슈즈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이 직접 만든 ESG 청춘룩이라는 컨셉으로 업그레이드된 슈즈 페스티벌로서 시민들과 함께 즐기는 축제장이고 다양한 부산의 이런 문화, 축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축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열린 슈즈 페스티벌은 청춘을 주제로 부산 지역 대학생들과 함께 부산의 신발 산업 재도약을 위해 마련됐는데요. 신발 산업의 부흥을 위해 다들 한마음으로 달려온 기나긴 여정이 드디어 결실을 맺을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무대 준비가 한창인 이곳, 그 중에서 오늘의 주인공인 박양각세 신발이 눈에 띄는데요. 이 신발을 직접 만든 커스텀 디자이너들을 만나볼까요? 제가 원래 여기 살고 있는 부산 사람인데요. 이제 여기서 슈즈 페스티벌이라는 행사가 열린다는 걸 알았고 제가 마침 여기 분야에 전공 중이어서 이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든 신발은 여기 있는 신발인데 금붕어를 이제 베이스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가득 담아서 만들었습니다. 페스티벌을 앞둔 심정도 어떤지 궁금한데요. 제 신발이 뭔가 사람들 앞에서 보여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또 되게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디자이너를 만나볼 차례. 신발 소개 좀 해주세요. 꽃을 좀 중점으로 두었고 이렇게 반대편에는 파란색으로 남성적인 표현을 좀 하고 제가 처음으로 해본 신발인데 좋아해 주시고 그런데 또 그걸 모델분이 신으시고 이제 런웨이도 해주시니까 전 너무 행복하죠. 이 행사가 끝나고 부산 세계 박람회까지 꼭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신발은 런웨이의 꽃이라 불리는 모델을 통해서 선보일 예정인데요. 모델분들도 한번 만나볼까요? 경험도 좀 커리어도 뭔가 쌓아보고 좋은 경험을 왔습니다. 서울에서도 이제 부산 엑스포 관련해서도 광고도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하는데 마침 또 기회가 잘 찾아와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런웨이를 빛내주기 위해 시니어 모델분들도 자리했습니다. 부산이 슈즈 특수 산업으로 많이 활성화됐다가 지금 많이 좀 심심했는데 이번 계기로 많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파이팅! 셋! 파이팅! 패션쇼가 열리기 전 마지막 리허설 무대. 오늘 이 무대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해가 지자 관객들이 하나둘 입장하고 지나가는 시민들의 발길도 무대 앞에서 하나둘 멈춰서는데요. 얼른 구경하러 오세요. 2030 부산의 청춘, 여러분들의 청춘을 돌려드릴 시간을 함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인 관객분들은 아주 특별한 분들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 거요? 예? 저희는 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들과 그리고 대학생들이 보는 관점에서의 투표와 시민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투표로서 따로 심사위원을 두지 않습니다. 그럼 시민들이 심사위원입니까? 네, 맞습니다. 무대에 올라가기 직전까지 연습도 연습에 매진하는 모델들. 드디어 준비한 모든 걸 보여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어때요? 방금 눈 들어온 거 보니까? 떨리고요. 처음 모델 워킹해서 무서워요. 잘할 수 있겠어요? 네. 얼마큼 잘할 수 있겠어요? 패션쇼 외에도 난타, 댄스, 공연 등 관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공연들로 더욱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꿈의 결실이 맺어지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무대 위에서 준비한 것을 모두 쏟아내는 모델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커스텀 신발과 함께 모델들의 멋진 워킹까지 감상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일석이조 아닙니까? 그럼 잠시 무대를 감상해 볼까요? Just breathe. Hold my hand. Dance with me. 딱 보기 좋습니다. 억수로. 청년 디자이너들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완성된 오늘의 무대 덕분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즐거워 보이네요. 그리고 뜨거워진 분위기를 더욱 핫하게 달궈준 힙합 공연을 마지막으로 길었던 대장정을 마무리할 시간. 마지막 순간까지 환호성으로 응원을 보내주는 관객들이 있어 오늘 무대 더욱 보람차게 느껴집니다. 네, 다들 고생 많았어요. 네, 아주 좋아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2030 엑스포 유치는 저는 다시 부산에서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아시겠죠? 지나가신 모든 분들도 함께 외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정과 낭만이 가득했던 패션쇼 무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볼 수 있어 더욱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어땠어요? 너무 재밌고 기억에 남는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거 보면 하실 거예요? 확실히 하게 될 것 같아요. 10월의 마지막. 진짜 너무 재밌었고요. 이제 끝나니까 놀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제 불타는 토요일을 보내고 싶습니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던 오늘의 무대를 시작으로 신발 산업의 메카였던 부산의 모습을 되찾는 발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부산의 신발 산업 부흥과 부산 청춘 여러분들의 꿈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핫한 연예가 소식 정리해보겠습니다. 연예 라이브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반가운 세 분과 함께합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연예계 팩트사냥꾼 황정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여신 미남전문기자 최정아입니다. 네, 잠시만요. 따끈따끈한 연예 소식 전하고 가실게요.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박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은영 씨, 오늘 연예 라이브 주제는 뭐예요? 네, 연예 라이브 첫 번째 소식은요. 결혼 6년 만에 이혼한 원앙 부부입니다. 여러 프로그램에 동반 출연하면서 원앙 부부로 이름을 알렸던 안현모 라이머 씨가 이번에 결혼한 지 6년 만에 이혼을 발표하면서 각자 이제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고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네, 부부 예능에 자주 출연하기도 했었고 또 라이머 씨가 안현모 씨에게 첫눈에 반해 초고 속 결혼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혼 소식이 좀 의외였습니다. 두 사람 이혼하게 된 이유가 밝혀졌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두 사람이 결혼식까지 골인하는 것까지가 이제 안현모 씨가 방송에서 밝힌 게 한 200일 정도가 걸렸었다고 해요. 굉장히 초고속 결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대외적으로 알려진 두 사람의 이혼 사유는 역시나 성격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합의 조건에 약간 특이사항이 있는 게 아무래도 두 사람 다 방송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비방하지 않는다라는 별도 약속을 넣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두 사람의 이혼 사실이 알려진 것은 11월 6일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이미 별거에 들어간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앞인 지난 5월부터요. 이미 별거 기간을 거쳐서 이혼 조건 등의 협의를 했다고 하고요. 또 지난달에 결정적으로 이 재산 분할 등에 대해서 결론을 내고 이혼 도장에 이제 최종적으로 찍고 남이 됐다고 합니다.
서로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기도 했었죠. 그렇죠. 지난해 하반기에 12주 동안 그 스포츠 댄스 배우는 프로그램에 출연했었잖아요. 세상에 이때 끝에 가서 마지막에 최종 우승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요게 이제 지난해 11월에 종영이 됐거든요. 요 스포츠 댄스 배우는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해보니까 지금 뭐 그러니까 별거가 5월이야? 그럼 한 6개월 만에 남이 된 거네. 이제 이렇게 좀 시간상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누리꾼들이 대중이 이전에 이제 출연했던 프로그램들, 이혼 전에 출연했던 프로그램에서 두 사람이 한 얘기를 좀 다시 곱씹어 보고 있어요. 이게 이혼의 복선이었나 하는 거죠. 예를 들면 2세 문제를 놓고도 두 사람이 좀 갈등을 보였는데 이제 아내는 안효모 씨는 나는 딩크족이라고 하죠. 그냥 아이 없이 맞벌이 하는 게 좋아요. 이제 이런 뜻인데 이 남편 라이머 씨는 난 아빠가 되고 싶어요. 이게 사실 상당히 좀 견해를 좁히기 힘든 그런 또 차이를 보이기도 했었고 바로 그 이제 스포츠 댄스 배우는 그 프로그램에서 결혼 백문백답 이래가지고 속마음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죽게 된다면 살아남은 이 상대 배우자가 재혼을 해도 되는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 라이머 씨는 한참을 고민을 하고 대답을 못한 겁니다. 그런데 안효미호 씨는 나 흔쾌히 나는 다시 재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라이머 씨도 좀 당황했어요. 그랬더니 원하는 삶은 또 다른 원하는 삶을 어떤 살 수 있는 다른 사람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요 대목에서도 결국 원하는 사람이 또 아빠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아내를 만난 뭐 이런 식으로 좀 대중들이 이렇게 옛날 얘기를 되짚어보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연애 소식 전해주세요. 네, 연애 라이브 두 번째 소식은요. 중증 치매 아내를 위한 노래 발표한 태진아입니다. 가수 태진아 씨가 치매에 걸린 아내를 위해서 직접 작사한 노래 당신과 함께 갈 거예요 라는 노래를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신곡은 아내를 생각하면서 부른 두 번째 앨범이 되겠네요. 그렇죠. 첫 번째 노래는 1989년이었습니다. 전 국민이 다 알 옥경이었죠. 네. 그리고 34년 만에 이번엔 당신과 함께 갈 거예요. 이 노래를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아내의 옥경이 씨가 옥형 씨죠. 이옥경 씨가 5년 전부터 치매를 앓았는데 2년 전부터는 굉장히 좀 상태가 심각해졌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노래를 이제 태진아 씨가 발표하게 됐는데 요거 이제 노래 가사 쓰면서도 울고 녹음할 때도 너무 울어서 목이 잠겨가지고 한 사나흘 컨디션 조절하고 회복해서 다시 노래를 해야 할 만큼 치매 걸린 아내를 떠올리며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진심이 담긴 노래를 들은 태진아 씨 아내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보통 태진아 씨가 요거를 좀 이제 컬러링식으로 이제 전화 걸면 나오는 그런 이제 음악으로 해놨나 봐요. 아내가 요거를 전화를 걸으면서 들으면서 막 따라 부른다 그래요. 치매시지만 또 이제 심하시다곤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또 남편 노래를 따라 부르고 근데 또 이 노래를 듣고 마음이 전해진 거죠. 막 또 울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태진아 씨가 얘기합니다. 울기도 했지만 좋아해 주기도 하더라. 그런 반응을 아내 반응을 전해 주었습니다. 네, 이번 신곡 발표로 태진아 씨 활동이 더 활발해지면 치매 안에 돌보는 시간이 줄어들 텐데요. 아무래도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태진아 씨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방송 활동과 행사에 치중하기보다는 나는 아내 곁에서 조금 더 시간을 보내겠다라는 결정인데요. 태진아 씨가 아내 옆에서 40% 정도의 시간을 함께 보내고요. 나머지 60%는 아들 이루 씨가 맡고 있다고 합니다. 태진아 씨 부자가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유, 이제 태진아 씨 아내가요, 얼굴을 알아보는 사람이 이제 태진아 씨 그리고 아들 이루 씨 정도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태진아 씨가 이번 앨범 재킷을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으로 정하기도 했고요. 또 아내가 얼굴을 자신의 얼굴, 아들의 얼굴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함께 찍은 여러 가지 사진들을 집안 이곳저곳에 또 놓기도 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태진아 씨가 신곡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도 좋지만 이번에 발표한 이 신곡이요.
아들이죠. 이루 씨가 작곡한 곡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살짝 있기도 했습니다. 네, 태진아 작사, 이루 작곡의 노래인데 왜 논란이 되냐면 지난해 이루 씨가 음주운전을 두 번 했습니다. 첫 번째가 9월이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12월이었어요. 이게 합해져서 최근에 1심 판결이 있었는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6월, 벌금 1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총 네 가지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 네, 지금 보시는 게 여기 이제 12월 사고예요. 먼저 9월에는 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옆에 여성 골퍼가 타고 있었는데 음주운전 제가 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루 씨가 네가 했다고 해줘 했으면 이게 이제 범인 도피 교사인데 그것까지는 아니고 먼저 이 여성분이 제가 운전했어요 했는데 이루 씨가 맞아요. 이 여성분이 했어요. 요거는 이제 범인 도피 방조 혐의가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세 가지 혐의는 12월에 있었던 이 교통사고 방금 보셨던 그 영상에서 이제 적용이 됐는데 처음에 저 운전을 주차장에서 끌고 온 건 지인이었어요. 이루 씨가 키를 주면서 열쇠를 주면서 좀 지상까지 이동해줘. 요게 음주운전 방조고요. 그리고 본인이 저거 지금 영상이 180도로 달리다가 구리 방향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사이에서 가드레일 받고 거의 차가 전복되는 사고였죠. 요거로 인해서 본인이 음주운전했고 과속했다. 이렇게 해서 범인 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음주운전 과속. 요렇게 이제 네 가지 혐의가 적용이 된 건데 이때 이루 씨가 어머니 가 치매를 앓고 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대중에게 이옥형 씨의 치매 사실이 알려지게 됐죠. 어머니를 내가 돌봐야 한다면서 선처를 호소를 했는데 대중 입장에서 보면 지난해 12월에 교통사고 있었는데 지금 10월에 노래가 나왔어요. 10개월 만에 무대에 서는 건 아니지만 아빠랑 이렇게 또 은근슬쩍 10개월 만에 활동을 재개해 조금 자숙기간 짧은 거 아니야?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앨범 작곡을 한 거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곡 비용에 대한 이런 부분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태진아 씨가 2020년도에 이미 한 차례 이루 씨에게 곡 비용을 어떻게 전달하는지에 대해서 한 라디오 방송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아들이라고 더 주지도 덜 주지도 않고 철저히 원천 징수하고 지불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게 더 준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상속에 대한 부분을 이제 도끼 눈을 뜨고 이제 딱 지켜볼 수가 있고 덜 준다라고 하면 아들이라고 착취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농담식으로 아주 유머러스하게 원천징수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이야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태진아 씨 소식까지 짚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연애 소식 전해주세요. 네, 연애 라이브 세 번째 소식입니다. 재혼이 제일 겁나 서장훈의 재혼 계획입니다. 2012년에 이혼 후 솔로가 된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서장훈 씨가 처음으로 자신의 재혼 계획을 이야기했던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 돌아온 싱글이 된 지 서장훈 씨가 벌써 한 10년이 네. 넘었더라고요. 재혼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1974년생이에요. 그러니까 50대가 이제 접어든 나이인데 서장훈 씨가 굉장히 그 현실적인 사람이잖아요. 한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이혼은 대중들도 이해를 해주는데 내가 두 번째 이혼을 하면은 아마 사람들이 뭔가 제가 문제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모를 이 재혼의 실패에 대해서 좀 겁난다라는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을 한 건데요. 그러면서 하지만 나 3년 안에 재혼은 좀 해보고 싶다. 승부를 내보고 싶다. 근데 안 된다 싶으면 혼자 사는 게 뭐 낫지 않을까 싶다라면서 3년 안에 재혼을 해보고 싶은 이 의지를 드러냈거든요. 그리고 아이는 한 명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상대가 있어야 아이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미래에 언제 할지 모른다면 요즘 의과학의 힘을 빌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과학의 힘을 빌려 냉동 정자를 냉동시키잖아요. 그런데 서장훈 씨가 얘기합니다. 나는 정자 냉동 믿을 수 없는 그런 성격이라서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뭐냐 하면 서장훈 씨가 보기에 아니 그냥 정상적으로 이렇게 분만해도 병원에서 아이가 바뀌는 일도 있는데 하다못해 지금 냉동 정자는 더 바뀔
수 있지 않겠냐? 요걸 염려하는 신중한 모습을 보인 적이 있죠. 지금 서정훈 씨 진심이에요. 아, 진심이다. 네, 네. 그래서 걱정도 하는 거고. 근데 만약 뭐 청결하지 않지만 왜냐면 서정훈 씨가 워낙 깔끔하고 그 중요시하다 보니까 그런데 만약에 청결하고 깔끔하지 않은데 너무 이상형이에요. 서장훈 씨는 어떻게 할까요? 일단 서장훈 씨에 대해서 설명을 살짝 해드리자면 이 부모님한테 8살 때부터 8살 뭘 합니까? 근데 그때부터 개인 접시 주세요 라고 해서 자기 접시에 따로 이게 딱 덜어서 먹고요. 스스로 판단할 때 나는 누군가와 한 공간에서 사는 게 적합하지 않은 인간이다 라고 이제 평가를 할 정도로 이제 청결함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인데요. 서장훈 씨 한 방송에서 이것과 똑같은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유, 안 치우면 내가 치우면 된다. 안 씻는다? 아유, 내가 머리 감겨주면 된다. 팔이야, 내가 닦아주면 되지 않냐라고 이런 모습을 다정한 면모를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네. 서장훈 씨 얘기 나올 때마다 뭐 재산이 엄청나다고 네. 뭐 2조 원이다. 2조설. 근데 네. 그게 맞아요? 2조 원이요? 아, 있죠. 이 설은 분명히 있습니다. 서장훈 재산 2조설. 그런데 서장훈 씨가 얘기를 해요. 아니, 지금 이 대한민국 천국에서 자산이 2조 원 되는 사람 내가 알기로 30명 될까 말까 할 거다. 근데 내가 그 안에 들 리가 있냐?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서장훈 씨가 좀 씁쓸한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방송에서 이렇게 농담식으로 2조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한 건데 이걸 믿고 전국 각지에서 편지가 온답니다. 근데 그 편지 내용이 돈 좀 꿔달라 이렇게 편지가 와서 좀 불편함을 호소하더라고요. 근데 뭐 2조설은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만 많긴 많잖아요. 그건 네, 맞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 확인할 수 있는 재산을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서장훈 씨 일단 연예계에서 알려진 빌딩 부자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들 알고 있죠. 2000년도에 28억 원에 매입한 꼬마 빌딩이요. 현재 시세가 무려 450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몇 배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또 150억 원대 또 140억 원대 빌딩 각 한 채씩 이렇게 총 세 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부동산 가치만 다 더하면 최소 700억 원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아, 배 아파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서장훈 씨 이 빌딩에 들어가 있는 이제 세입자분들을 우리 코로나19 때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때 인터뷰를 했었던 응해주셨던 어떤 한 세입자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게 아, 나는 이 빌딩에서 안 나갈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요? 뭐 서장훈 씨가 와서 뭐 팬미팅이라도 해주시냐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라 그 월세를 다달이 올리는 게 사실 굉장한 부담인데 코로나19 때 그 월세 한 달 안 받기 이것도 하셨었고 그리고 월세를 너무 무리하지 않게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생각해서 올리거나 안 올리거나 이 두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빌딩에서 평생 장사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뭐 가진 게 많다 그래서 이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대단합니다. 자, 지금까지 연예 라이브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엔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은영 씨 스타 주민 주제는 뭐예요? 네, 예나 지금이나 정말 물불 가리지 않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힘쓰는 게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주 뜨거운 학구열 속에 자녀를 둔 연예인들도 예외는 아니겠죠? 연예인 학구열들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오늘 그 맹자의 어머니, 이 맹모 얘기하는 겁니까? 네, 맹자의 어머니. 네, 네. 오늘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 오늘 혹시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신 분 있나요? 오늘 입동인데요. 아, 입동이에요. 아, 입동도 있긴 네, 하지만 입동이네요. 오늘이 바로 수능 D-8일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이제 벌써 수능을 8일 앞두고 있는데요. 자녀를 앞두고 있는 어머님이라면 굉장히 관심 가질 만한 그런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오늘은요, 들어가기만 해도 수제 소리를 듣는 학교가 있습니다. 짐작하시겠죠? 네. 바로 그 학교
출신 스타들 그리고 그 스타들의 가족들까지 정말 시크릿한 교육 비법을 한번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스타 주민 주제는요. 서울대 패밀리 패밀리입니다. 아 이거 잘못 준비한 거 아, 수능 D-8이라며. 네. 이거 서울대 패밀리 패밀리라고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뭐야. 기분이 네. 가라앉고 그러니까. 막 이러실 것 같은데. 우울해질 것 같은데요. 제가 아프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패밀리 패밀리 첫 번째 주인공은요. 아버지도 서울대, 본인도 서울대, 어머님도 서울대, 그리고 여동생의 남동생까지 정말 야. 가족 모두가 서울대. 누구야 누구? 뮤지컬 배우 김소연 씨입니다. 아, 친정 가족 다섯 명이 모두 서울대, 2대에 걸쳐서 서울대. 야, 이거 저 김소연 씨 가족들은 그럼 서울대에서 각각 뭘 전공한 거예요? 네, 먼저 김소연 씨 가족들의 이 서울대 전공들에 대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김소연 씨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야, 서울대 의대 네, 신장내과 네, 교수고요. 김소연 씨의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음대 성악과를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김소연 씨도 이 어머니의 길을 따라 서울대 음대 성악과를 졸업을 했고요. 동생, 여동생까지도 서울대 음대 성악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야. 이제 마지막 남동생 부담이 굉장히 크겠죠? 네. 이 부담감을 이기고 서울대 이 입학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수능을 쳐서 합격을 했는데 심지어 의대. 야. 서울대 의대를 합격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버지 아들 엄마 딸 이렇게 똑같을 수 있어요. 와. 아, 이 가족 뭐예요 정말. 진짜. 제가 그 음대를 졸업했잖아요. 네. 서울대 음대는요. 단순히 실기만 잘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그죠. 게 아니고 실기도 최고 그냥 공부도 최고. 그죠. 아 이게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아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엄마가 전공한 성악을 딸들이 같이 전공을 했고 아빠가 또 의대. 아들도 의대입니다. 막 제 말을 막 더듭네요. 당황스러우니까. 거의 사기 캐릭터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 서울대를 3명이나 합격시킨 우리 김소연 씨 아버님, 이 세 자녀를 합격시킨 비결에 대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율성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를 듣고 있던 김소연 씨,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공부를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항상 주말만 되면 땡땡산으로 드라이브를 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땡땡산은 어느 산일까요? 자, 보기 드리겠습니다. 뭐 보기가 필요해요? 아니, 서울대라며. 그러니까. 그렇죠. 딱 짐작이 되는데요. 아니, 서울대인데 뭐 거기서 북한산을 갔겠어. 무슨 인왕산을 갔겠어. 수락산을 갔겠어. 그렇죠. 네, 맞습니다. 뭐 청계산이지. 그렇죠. 탈락입니다. 네, 김소연 씨 아버님이 공부하라는 얘기 대신에 주말이면 같이 드라이브를 갔던 곳은요. 바로 관악산입니다. 관악산. 아, 역시 네. 전기를 뭐, 받으러 알겠네. 네. 관악산에 간 이유를 알겠어요. 그렇죠? 네. 네. 공부해라 공부 좀 해라 라는 이 백마디 잔소리보다는 관악산에 딱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최고의 학교인 이 서울대의 전기가 딱 느껴지고 얘들아 니네가 이 서울대에 가면은 이 관악산이 너의 것이란다 약간 이런 느낌을 딱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운을 받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족 여행을 이 관악산으로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 관악산 많이 갔거든요. 아들은 지가 그러니까 혼자 가시면 안 되고. 근데 김소연 씨의 이 아버지가 정말 현명하셨던 것 같아요. 다른 뭐 공부해라는 말보다 가서 한번 보여주는 거. 근데 이 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한 의사라고 들었어요. 네, 서울대 의대 나와서 서울대학교 병원에 수십 년 재직하는 동안 무려 50만 명의 환자를 치료한 그런 대단한 분인데 특히나 신장내과로 아주 전문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래서 별명이 뭐냐? 콩팥 대가. 이런 별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정년 퇴임을 하고도 치료를 환자들을 보고 있는데 특히나 싱겁게 먹기 대부 싱겁게 먹기 실천 연구회를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싱겁게 먹기 실천 연구회? 이게 낯선데 네. 뭘 연구하시죠? 네, 싱겁게 먹기 실천 연구회는요 이름 그대로입니다. 정말 싱겁게 먹기 위한 이 식습관을 연구하는 곳인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풀이를 하자면 우리나라 한국인들이 아무래도 국 찌개 문화이기 때문에 소금 이 염분 섭취량
섭취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속은 과잉 섭취와 질환 간의 이 관계를 연구하는 기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아버지가 공부해라 이렇게 잔소리하는 타입 아니라고 했잖아요. 환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위험한 짜게 먹기에 대한 경각심을 막 알리면서 짜게 먹지 마세요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요. 이 환자를 직접 만나면서 이 위험성보다는 싱겁게 먹으면 이런 게 좋습니다라고 이 좋은 의미에 대해서 오히려 이야기를 하시는 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싱겁게 먹기 실천 연구회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네.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자연스럽게 학업에 대한 열정을 키워주고 잘할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일 것 같은데요. 뭐 비법이 혹시 있을까요? 오해 없겠습니까? 있고 말고요. 이 김소연 씨 어머니의 또 비법이 있었는데 거실에 있습니다. 거실에 소파 대신에 있는 게 있으니 바로 칠판이라고 그래요. 칠판이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뭔가 잊지 말아야 될 거 메모도 해두고요. 부모가 또 자식한테, 자식이 부모한테 이렇게 뭐 이렇게 할 얘기 있잖아요. 요거를 잊지 않게 서로 칠판을 통해서 이런 대화를 하고 그리고 거창하게는 인생의 목표, 학업의 목표, 이런 걸 또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칠판을 활용했는데, 특히나, 신문의 사설, 스크랩, 요거는 필수였다고 합니다. 이게 신문 사설, 우리도 어렸을 때. 하죠. 네. 그리고 또 TV선을 잘랐어요? 네. 우리 김소연 씨 아버님 공부하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이 김소연 씨가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아버님이 TV선을 가위로 그냥 싹둑 잘라가지고 TV를 볼 수 없게 했는데요. 김소연 씨가 이제 대학교 가면 TV 볼 수 있겠다 했더니 웬걸. 이 여동생이 재수를 하고요. 또 남동생이 이 삼수를 하면서 서울대에 입학했기 때문에 자그마치 김소연 씨가 TV를 못 봤던 기간이 1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뭐 이처럼 가족 모두가 서울대에 다녔는데 유일하게 김소연 씨만 공짜로 학비를 안 내고 학교를 다녔어요. 장학금 받았나? 네, 맞습니다. 김소연 씨가 서울대 음대에 다닐 때만 해도 아버지가 서울대 교수로 재직 중이기 때문에 교수 자녀 장학금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지원을 받아서 학교를 다녔고요. 또 4학년 때는 실기 장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실력도 대단했었다라는 소리인데, 즉 여러분, 저는 뭐 실력이고 뭐고 잘 모르겠고 돈 한 푼 안 내고 서울대를 다녔다. 이게 너무 부럽네요. 등록금도 싼데 또 그러게. 내지도 않고. 김소연 씨 아들은 또 엄마한테 엄마 서울대가 좋아 연세대가 뭐야? 그랬다면서요? 네, 그 아빠한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면, 이제 이 아이 입장에서 봅시다. 그러면은 외갓댁 식구들은 다 서울대야. 근데 우리 아빠는 연세대예요. 왜 우리 아빠만 다르지? 처음에는 의아해하면서 아빠한테 아빠는 왜 서울대 안 갔어?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남편 손준호 씨도 뭐 서울대 가고도 남을 또 그런 실력이었다고 하는데 굳이 삼수를 해서 연세대를 갔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겠죠? 뭐 이유가 있겠죠? 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손준호 씨가 서울대가 아닌 연세대를 선택했던 이유 바로 첫사랑 때문이었는데요. 이 손준호 씨 첫사랑이 이화여대에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화여대에 가까운 신촌에 있는 연세대를 선택을 한 거였는데요. 이 한 번에 연세대에 입학을 하지 못하고 또 삼수를 해가면서 연세대에 들어갔는데 이 사실을 김소연 씨가 아들에게 또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우리 아빠의 첫사랑은 이대 나오신 분이시구나. 엄마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연세대 가면 안산, 서대문에 안산을 자꾸 올라가면 거의 가요. 거의 가요. 그리고 이제 아빠는 연대성악과 엄마는 서울대성악과? 아들도 노래를 잘하려나? 일단 김소연, 손준호 씨 부부의 아들 같은 경우에는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공개가 됐는데 제 기준에는 천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36개월에 벌써 여러분 9구단을 외우더라고요. 실제로 5단, 뭐 2단, 7단을 특히 좋아할 만큼 영재성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제 친구들 아이들을 보면 요 나이 때 막 공룡 이름 외우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던데 9구단을 9단까지 빨리 외웠다는 거 이거 좀 예사롭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이 김소연 씨 부부의 아들은요. 1,000명 중에 1명, 1등, 그러니까 상위 0.1% 영재 판정을 받았지만 그런데 영재 교육은 현재 시키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좀
대단해요. 네. 남들이 영재 교육을 못 시켜서 안달이죠. 네. 김소연 씨가 아들 영재 교육을 거부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0.1% 상위 0.1%의 영재입니다 하고 판정해준 그 영재 교육원에서 김소연 씨한테 아 이건 타고난 거기 때문에 빨리 개발시키지 않으면 이거 다 사라져요 없어져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영재 교육시키라고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소연 씨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 물론 공부를 일찍 시키는 것도 좋지만 이거 아이한테 부담될 것 같다. 나는 차라리 이 공부보다 아이의 행복을 택하겠다. 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이의 행복을 존중해서 영재 교육을 시키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다음 스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서울대 패밀리 두 번째 주인공은요. 가수가 되기 위해서 서울대에 간 가수 이적 씨입니다. 야, 아니 이적 씨 노래 저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가수가 되기 위해 서울대에 갔다.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자, 이제 이적 씨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부모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내가 국영수를 할 때가 아니다. 이대로 있으면 내가 2년이 더 뒤처진다. 난 대학에 안 가겠다. 2년의 기준은 뭐냐면 세계적인 뮤지션을 봤더니 대학간 나온 사람이 없더라는 거야. 근데 내가 고2인데 고2, 고3을 내가 국영수하느라고 2년을 버려? 더 2년에 지금 세계적 뮤지션에 내가 뒤쳐져? 거의 지금 본인의 그 비교 대상을 세계적인 뮤지션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탁 포부를 얘기했지만 부모님께서 안 된다. 나중에 어떻게 될 줄 아냐. 음악에 실패할 수도 있으니 일단은 대학에 가고 그런다면 너 알아서 해라. 해서 그래? 그럼 가지? 이러고 그냥 간 게 서울대 사회학과라고 합니다. 네. 그래요? 그냥 가지. 단계 서울대 그러니까요. 사회학과라고요? 네네. 아, 그냥 뭐 가지 이러고 갔어요. 아 어찌 보면은 이게 이적 씨에게는 서울대라는 게 넘지 못할 허들이라기보다는 좀 익숙했었던 무엇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온 가족이 이미 서울대 출신. 아, 이 집도 온 가족이 서울대예요? 네, 맞습니다. 일단 너무 대단해서 네. 제가 일단 한번 가게도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일단 가게도. 네, 가게도 한번 보실까요? 지금 이적 씨 집 가게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적 씨의 아버지 서울대 불문과 그리고 이적 씨 어머니 서울대 동문과 이적 씨 형 건축학과 들어갔습니다. 이때 이적 씨 한번 그래 나도 가볼까 해서 사회학과 들어갔고요. 이적 씨 동생 그러면은 뭐 나도 질 수 없지 나도 간다라고 해서 인류학과 나왔다고 합니다. 야. 온 가족이 이 다섯 가족이 모두 서울대 동문인 너무너무 부러운 와. 상황. 저희 사촌동생 이제 D-Day 마이너스 8일 수능 남았는데 이 방송 굉장히 화이팅하면서 보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안 되지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네. 가야지 기운을 받죠. 그러니까 이적 씨한테는 그냥 서울대 가는 게 그냥 자동으로 나도 대학 가면은 뭐 여기 가야지 뭐 이쯤 됐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 이적 씨가 얘기하는데 두 살 바로 위에 형이 두 살 터울이라고 그래요. 두 살 터울의 형이 서울대 그것도 건축학과를 가는 걸 보면서 생각을 했대요. 서울대 가는 사람들은 신문에 나는 사람들이나 가는 줄 알았는데 내가 제일 하잘 것 없게 여기는 우리 형이 서울대가? 그래 그럼 나도 뭐 가지? 이러고 공부에 불이 붙었답니다. 근데 이게 불이 붙었다고 해서 그냥 서울대 가볼까 해서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대단합니다. 아니 그래서 도대체 어떤 교육을 받으면 한 명도 아니고 이렇게 삼형제가 다 서울대를 갈 수 있는지. 이들 또 관악산 갔대요? 네, 관악산을 간 건 아니지만 정말 이 세 이 아들 모두 서울대에 입학시켰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자식 농사 아주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데요. 사실 이 이적 씨의 교육법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또 그 교육법을 알아도 이게 실천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완전히 실천할 수 없는 교육법이라는 건 없어요. 맞아요. 하면 되는 거죠. 뭐. 우리가 이제 오늘 서울대 패밀리를 부러워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아 이거 쉬운 일 아니구나. 이거 나는 이거 흉내내기 힘들어를 좀 또 깨달아가는 시간이 될 것도 같습니다. 자 이적 씨의 어머니가 아들 셋을 다 서울대에 보낸 비법 첫 번째. 절대 공부해라 이 말을 하지 않는 거였다고 해요. 아니 그래서 이 형이 먼저 중학교 때 엄마한테 나도 좀 공부하란 말을 듣고 싶다 이런 푸념을 할 정도였고 이적 씨도 엄마한테 엄마 나 공부 잘하면 뭐 해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 말씀
아니 네가 공부 잘하는 건 너가 잘 되는 길인데 내가 왜 거기다가 상을 줘야 되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아, 공부하란 말을 듣지 않고 또 저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했더니 야, 네 공부인데 왜 내가 너를 이 똑같은 얘기 들었는데 서울대 못 갔네요. 아이고,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공부하라는 얘기 안 하셨어요. 그죠? 저도 못 듣고 그래서 안 했어. 근데 이게 사람마다 대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죠. 또 다른 어머니 교육법은 뭐가 있었어요? 네, 또 있는 교육법은요. 바로 이 세 아들을 서울대에 입학시켰던 두 번째 교육법, 과외 안 시키기. 그리고 세 번째 교육법은요. 마음껏 뛰어놀게 하기였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다 갖췄는데 왜 서울대? 집마다 다 다른 거예요. 아유, 달라요. 이게 듣고 보니까요. 알아도 실천하기가 어렵네. 부모가 되면 굉장히 어려운 그 비법이네요. 그렇다면 이적 씨는 아무도 공부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럼 스스로 공부하기를 좀 좋아했을까요? 자, 여기서 세 번째 비법이 나오는데 이거 정말 더 따라하기 힘든 거예요. 공부하지 말라 이 약물고 잔소리 안 하실 텐데 이거 정말 힘듭니다. 뭐냐 하면 자 이제 그 자연스러운 공부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건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적 씨 어머니가 여성학자 박혜란 씨예요. 근데 이제 이적 씨 낳고 말하자면 육아에 집중하면서 사회적 경력이 단절된 거죠. 그랬다가 셋째까지 낳고 셋째가 초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30대에 뒤늦게 공부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엄마가 일단 공부를 하고 있어요. 막 박사 공부하고 막 이러니까 자식들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자식이 책 읽게 하고 싶으면 뭐 하라고 해요. 엄마부터 책을 읽어라. 네. 야,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야, 이적 씨 어머니가 1세대 여성학자. 그러면서 또 베스트셀러 작가라면서요. 네,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바로 이 자녀 교육서입니다. 저도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니까 너무 사고 싶은데요. 이 이적 씨 어머니가 자녀 이 교육사를 이 교육서를 쓰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막내 대학 입학과 동시에 주변에서 막 그 노하우를 공유를 해달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제안 때문에 쓰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마침 이적 씨 아버지가 조그맣게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었던 고시기였는데 이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자녀 교육서를 쓸 때 이적 씨를 포함한 삼형제는 반대를 했었다 그래요? 네, 이적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자녀 교육서에 대해서 아니 어머님이 우리를 언제 키웠습니까? 저희가 알아서 컸습니다. 이거 키운 게 아니다라고 솔직히 전해서 또 폭소를 유발한 적이 있는데요. 이 이적 씨가 또 이 자녀 교육서가 베스트셀러가 되고 나서 이 삼형제가 아주 불만이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우리 삼형제가 이게 돈을 이렇게 들여서 키운 자식들이 아닌데 엄마가 이 책을 우리 키운 책을 써가지고 돈을 이렇게 많이 벌고 있다라면서 또 우스갯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아유, 아들들이 짓궂네요. 네. 자, 다음 스타 얘기 들어보죠. 자, 다음 스타는 누굴까요? 다음 스타 서울대 패밀리 세 번째 주인공은요. 엄마 그리고 언니 본인까지 서울대 국악과 출신인 배우 이한희 씨입니다. 앞서 이제 이야기 나눈 김소연 씨도 어머니와 딸들이 같은 대학, 같은 전공이었는데 이게 사실 엄마랑 딸이 같은 전공하기가 이게 쉽지 않고 같은 학교는 더 어려운데 이게 어머니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나 봐요. 아무래도 이제 받았던 것 같아요. 또 어려서부터 이 어머님이 본인이 이제 하시는 요거 국악 관련 이런 악기 연주도 시키고 뭐 그런 영향이 있는데 일단 이한희 씨가 서울대 국악과 나왔잖아요. 그 언니도 서울대 국악과 나왔고 엄마도 서울대 국악과인데 게다가 과만 같은 게 아니라 다 같이 가야금, 가야금 연주라는 또 공통점도 있어요. 근데 이 어머니도 대단하신데 특히 이제 이한희 씨 언니는 막 대통령상 받을 만큼 또 이 가야금 산조에서도 또 엄청나게 이게 앞서갔던 거예요. 자, 엄마 잘 나가, 엄마 교수야, 우리 언니도 막 대통령상 받아. 이한희 씨의 그 느꼈을 그 심적 부담이 정말 막 제가 느껴지네요. 어머니는 가야금 인간 문화재고. 언니는 가야금으로 대통령상을 받았어요. 야, 그럼 이한희 씨는 부담감이 컸겠네. 이한희 씨가 자신의 유년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항상 나는 누구의 딸, 누구의 동생으로 불렸었다. 중학교 1학년 입학할 때도 교수님 딸이 입학했대 라고 해서 막 사람들이 자기를 보러 오고 구경하러 오고 약간 이런 10대 시절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잘해도 내가 아무리 잘해도 넘을 수 없는 벽이 항상 있는 느낌이었다.
너무나 큰 벽이 집에 두 개나 있었다. 아무리 잘해도 그걸 넘지 못한다라는 절망감이 있었다라고 솔직한 이 속내를 털어놓은 바가 있습니다. 네. 뭐 TV에서 보이는 이한희 씨의 모습은 굉장히 끼 많고 그러니까 자유로운 영혼 그런 네. 느낌이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가야금을 전공했다고 하니까 약간 의외이기도 합니다. 약간 의외죠. 그러니까 배우로서는 이렇게 당당한데 가야금은 조금 이렇게 맞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가야금 한번 이렇게 탁 한 곡을 켜면 한 50분 동안 앉아서 연주를 해야 된다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벽을 보고 10시간 앉아 있는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이한희 씨는 그때부터 이게 너무너무 힘들고 아, 가야금 연주는 나랑 맞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했고 학창 시절에 또 이렇게 다 이렇게 연습실에서 모여 가지고 이제 다 같이 합주하잖아요. 이때 이제 막 가야금이라 검은 거 다 크잖아요. 그 큰 악기들 긴 악기들 넣은 큰 악기장에 들어가서 마치 침낭 안으로 들어가도 들어가서 아무도 날 찾지 마 이러고 악기장 안에서 막 잠을 자고 이랬을 정도로 약간 뭐 결국은 서울대 국악과를 갔지만 좀 반항 아닌 반항을 좀 한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야, 엄마하고 언니하고 전공하는 악기가 똑같으니 거기서 부담감 거기에다가 엄마는 이미 넘사벽 그렇죠. 언니는 대통령사 네. 야 그러니까 이게 뭐 서울대 국악과에 가긴 갔지만 거기서 참 힘들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4살 때부터 가야금을 시작한 이한희 씨는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이 입시 경쟁을 뭔가 몸으로 딱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 어린 나이에 20명 가까운 이 학생들이 막 이렇게 동급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소수만이 서울대에 들어가는 게 정해져 있다라는 걸 이미 아주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랐다고 해요. 그래서 언니 그리고 엄마가 나온 이 서울대 국악과에 가지 못하면 아, 내 삶이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나는 집에서 나구자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아 이게 굉장히 끔찍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부담감이 확실히 있었는지 이 서울대 국악과를 졸업을 하고 난 한참 후인 36살에 이런 꿈을 꿨다고 하는데 대학 입시에 떨어지는 악몽을 아이고야. 그러니까 그 뭐랄까 부담감이 평생 이 좀 기억에 남아 있었나 봐요. 근데 가야금이 저라면 좀 족쇄처럼 느껴졌을 것 같기도 한데 방황도 좀. 않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한희 씨가 이렇게 엄마도 갔던 길, 언니도 갔던 길, 이 길을 내가 또 가야 하나 뭐 이런 고민이 많았다고 해요. 내가 혹시 다른 곳에 내 길이 있지 않을까라면서 고민과 방황을 했는데 사실 이 기간 동안 대신 또 얻은 게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죽을 똥, 살 똥 이렇게 노력을 하니까 정말 어느 하나 쉽게 되는 게 없었다라는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런 딸이 연예계 활동한다고 했을 때 집안에 반대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이한희 씨 부모님은 이한희 씨의 연예계 활동을 반대했다고 그래요. 한 방송에 아버님이 출연해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아니 중고등학교 때 성적도 좋았고 거침없이 서울대도 갔고 그러니까 그냥 그 길로 커주길 바랬다.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배우 활동하는 걸 보면서는 아 자기 길이 따로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인정을 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스타 얘기도 한번 들어보죠. 네, 다음 스타입니다. 서울대 패밀리 패밀리 네 번째 주인공은요. 사돈까지 서울대예요. 여 예스더 씨입니다. 네. 아, 사실 뭐 가족끼리는 여러 가지 노력으로 서울대 패밀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돈까지 서울대라는 건 이거 정말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거든요. 아, 사돈까지 서울대인 정도가 아니에요. 더 들어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일단 여 예스더 씨가 서울대 의대 8, 4학번 있잖아요. 남편은 한 학번 아래죠. 홍혜걸 씨는 서울대 의대 8, 5학번입니다. 그런데 예비사돈이 있는데 이 예비사돈도 서울대 의대 예비사돈이라고 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건 바로 홍혜걸 씨의 어떤 눈, 예리한 눈, 촉, 그런 안목, 그 픽, 사진 한 장에 대한 픽, 요거 때문 덕분이었다고 하네요. 홍혜걸 씨가 그러니까 그 사돈 댁하고 인연이 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네, 사실 이 홍혜걸 씨 예비 사돈과 이 서울대 의대 8호 학번 동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동기가 그러니까 예비 사돈이요. 사진 한 장을 뿅 이렇게 보내왔는데 그게 바로 동기 이 예비 사돈의 딸 사진이었다고 해요. 그 사진을 간간히 봐오던 이 홍혜걸 씨가 어느 날은 야
네 딸하고 내 아들 한번 만나게 하자라고 해서 결혼까지 이어지게 됐고요. 서울대 예비 사돈까지 한 가족이 되면서 이렇게 서울대 패밀리가 이루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놀랍습니다. 비결 한번 볼까? 그쵸. 공부 비결. 여에스터 씨가 얘기합니다. 성실함. 아, 공부 그럼 막 엉덩이 힘으로 공부한다 막 되게 열심히 했을 것 같죠? 조금 들어보시면 조금 배신감 느끼실 수 있어요. 뭐냐면 이 여에스터 씨 집안이 굉장히 유교 사상이 강한 집안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이 언권이 발언권이 굉장히 큰 집안이라고 해요. 그런데 고이 이제 올라가던 겨울에 아버님이 얘기하십니다. 어디 멀리 가지 말고 경북의대 집 앞에 경북의대 가서 집 앞에서 개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나는 저 멀리 가서 자유를 얻고 싶었는데 예스터 씨가 깜짝 놀랐겠죠. 뭐 그렇다고 그때부터 바로 공부한 거 아닙니다. 두 달 반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의대, 아버지로부터 집안으로부터 먼 서울로 유학을 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액면 그대로 두 달 반만 믿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전에 공부가 쌓여 온 거지. 맞아요. 두 달 반 공부했다고 서울대 의대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아유. 쪽집게 과외를 그러니까. 받았다. 그러니까요. 이 여에스더 씨가 과연 쪽집게 과외를 받았을지 아니면 스스로 독학을 해서 서울대 의대에 들어갔을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하시죠. 저희 때는 과외 없이 그냥 독학해서 두 달 반을 하고 그렇게 해서 들어갔어요. 미안해요. 저 때는요. 요즘처럼 어렵지 않아. 다른 스펙이 필요 없거든요. 중학교 때는 4일 공부하면 전교 1등하고 고등학교 때는 5일 공부하면 전교 1등하고 서울대는 두 달 반 공부해서 들어왔어요. 근데 저 말은 맞아요. 왜냐하면 네. 8, 4학번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저하고 학번이 같은데 그때는 과외 금지예요. 맞아요. 네, 저 550 전두환 정권 때 과외 금지, 뭐 학원 이런 거 사교육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너나 없이 그런 거 못했을 때야. 그러니까 그 자기주도 학습 소리. 아, 너나 없이 과외도 못하고 학원도 못 가면 오히려 머리 좋고 자기주도 학습 되는 사람이 되는 사람. 대학 잘 가게. 이게 쌓여있던 거지. 그러니까 중학교 시절에는 4일 공부하면 전교 1등하고 뭐 고등학교 때 5일 공부하면 전교 1등하고 근데 저는 이게 서울대 의대를 나오고 이런 시어머니가 딱 생긴다. 이거 어떨지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그렇죠. 평생 1등만 한 시어머니. 저는 이렇게 말만 들어도 살짝 소름이 약간 무섭기도 하고 약간 이런데 여에스더 씨는 사실 자신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다시다. 라고 했는데 세다시. 이게 세다시가 무슨 줄임말이냐면요. 세상에 다시 없을 시어머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며느리의 행복이 곧 내 아들의 행복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건데요. 정말 귀한 손님처럼 이 경제적 도움을 조금 해줄 거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집 제사도 없고 뭐 찾아올 필요도 없고 얘들아 결혼 준비까지 우리는 다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까 소름이라고 얘기한 거 저 취소하겠습니다. 정말 세상에 다시 없을 시아버지 맞네요. 네, 홍해골 씨는 그럼 어떤 시아버지일까요? 부창 부수입니다. 이거 또 세상에 다시 없을 시아버지예요. 예비 며느리 손가락 사이즈 확인하더니 반지가 맞겠구나. 이랬다는 거예요. 무슨 반지? 여 예스더 씨가 결혼할 때 꼈던 그 어마어마한 그 반지가 맞겠구나 하고 좋아하셨다고 하네요. 뭐 대대로 결혼 반지 물려주는 그런 경우는 많이 봤는데 시아버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며느리를 챙기면 여에스더 씨 입장에서는 좀 어떨까 싶기도 해요. 아니 그쵸. 아니 물려줘도 내가 물려줘야지. 왜 당신이 생색을 내냐. 약간 이렇게 화가 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에스더의 반응도 저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여에스더 씨가 결혼을 할 때 다른 예물을 받는 대신에 나 그냥 반지 하나만 제대로 받겠다라고 해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당시에 받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 얼마나 비쌌냐면 경제적 형편이 여유롭지 않은 이 시댁에 기둥부리가 뽑힐 정도로 좋은 아주 엄청난 다이아몬드 반지였다고 해요. 물론 이 여에스더 씨도 자신의 결혼 반지를 예비 며느리에게 주겠다라고 마음은 먹었는데 아니 남편이 그걸 선수로 딱 쳐버리니까 얄밉죠. 홍해걸 씨는 그 반지를 아내에게 선물할 때 네. 이미 세습이 될 거란 걸 아는 거예요.
의미가 다 있었네요. 그것뿐이 아니고 막 이것저것 주고 싶어 한다는 거 아니에요? 미리 맞습니다. 준비한 며느리 사랑. 네, 정말 다 줄 거야. 에, 홍혜결 씨가 예비 며느리에게 주고 싶었던 건 그것뿐만 아니라 비싼 옷도 여혜수 씨의 옷도 주려고 했다고 어머나. 하는데요. 이에 반응해서 여혜수 씨는 뭐 어차피 줄 거였으니까 뭐 화나진 않았다. 하지만 이 반지고 옷이고 자꾸 갖다주는 남편에게는 아주 단단히 화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뿐만이 아닙니다. 놀라지 마세요. 20대 며느리한테 운전기사 딸인 차까지 해주려고 그랬대요. 홍영희 씨가. 근데 여혜도 씨 입장에서 어머 내 아들은 차도 없는데 화가 날만 하죠. 며느리 사랑도 좀 적당히. 눈치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딱 네. 보니까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근데 시아버지들이 그렇게 며느리 보면 이쁘다고 그래요. 그렇죠. 제 맞아요. 친구들도 며느리 본 친구가 있는데 그게 이쁘대요. 너무 이쁘다고. 다 주고 싶은데 줄 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오늘 저희가 잘한 짓인지 잘못한 그쵸.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D-3를 놔두고 서울대 패밀리를 해버렸으니 말이죠. 네. 애들 쪼진 마십시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입동 노릇을 똑똑히 해요. 어우, 그러니까요. 추워요. 아니, 어제도 꽤 춥다고 느꼈는데 어제보다 오늘이 더 춥다고 합니다. 오차를 눈에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Channel A